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유입니다. 시장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일단 각설을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하이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하이브에 충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적당히 이제 회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제 그 비중을 저희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늘리라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하이브 강력 사이클을 주제로 왜 지금이라도 이제 그 하이브를 매수해야 되는지 함께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하이브 강력 사이클이라는 주제로 이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역사적 고점을 일단 그 돌파했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사실 그 매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좀 물린다 하더라도 조정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당한 비중 조금 사면 안 되죠. 하여튼 그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 투자금에 감안해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비중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에도 한번 이제 강조를 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카카오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죠. 작년서부터 사실 그 지난 그 6월 때까지 6월 달에 17만 원대까지 굉장히 강력한 사이클이 전개되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이제 카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카오가 이제 역사의 고점 3만 원대를 돌파해서 17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대략 한 15개월을 통해서 3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한 500%에서 한600% 가까이 한550% 정도 전후 정도 급등을 했는데 그런 사이클하고 이제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카카오 사이클을 명심하시면서 하이브를 접근한다면 투자하시는데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주가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강조해드리죠. 그 모든 인간은 소비이 됩니다. 그렇죠. 생로병사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그게 사실 뭐 10년 더 사느냐 뭐 20년 더 사느냐 그 정도 차이지만 여하튼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모든 인간이 소멸이 되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유기체죠. 기업도 이제 유기체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 100년 혹은 그 이상의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혹은 뭐 10년 안에 소멸되는 기업도 많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 기업도 역시 그 탄생이 되면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이제 절정기가 옵니다. 그 최고의 절정기 속에서 주가 역시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그 선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죠. 뭐 카카오가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카카오도 지난 그 6월 달에 17만 원 최고 고점 찍고 지금 충분히 조정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은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 하이브 역시도 카카오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최고의 절정기 어떤 그 흐름이 절정기 어떤 그 파동이 나온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우리가 조종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그 회원분들도 저희가 이제 카카오를 지난 그 1월 달에 17만 원대에서 주력주에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00% 이상이 나왔으니까 자꾸 이제 매도하고 싶은 거죠.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설사 주가가 이제 그 조종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대적 주도주를 한번 잡으면 끝까지 물고 나가면서 이제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그 대부분 실패합니다. 좀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일단 그 이익을 본 상태에서 주가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익을 본 상태에서 수익은 짧은 반면에 손실을 본 상태에서는 그 보유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손실을 본 상태에서 오랫동안 끌고 가거든요. 특히 이제 고점에서 물린 주식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는 한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결국 이제 되돌림을 주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해서 오랫동안 끌고 가게 되면 특히 성장주 같은 게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익을 본 상태에서는 보유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실을 본 상태에서는 이제 보유기간을 짧게 하면 좋다. 이게 그 사실 제 말씀이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지금 그 월봉 차트를 보시고 있는데요. 2014년, 5년도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3만 원대죠. 3만 원대 돌파하고 15개월 동안 주가가 오르거든요. 역사적, 특히 이제 그 고점이 이제 3만 원대가 역사적 신고가였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 그 상장일의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한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새로운 영역에 진출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카카오라는 것은 사실 그 대한민국 최고였던 플랫폼 보시죠. 과거에 우리가 그 3만 원 전까지는 항상 그 의심이, 시장이 의심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일거에 해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상당 부분의 어떤 확장력과 함께 이제 그 가능성들, 성장성들이 계속해서 그 매수가 매수를 감하는 것처럼 호재가 계속해서 호재를 이제 부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다수가 이제 공감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수가 절대적으로 공감되는 영역이 저는 이제 17만 원에서 이제 끝났다고,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본 거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충분한, 11만 원대까지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에 시간 함수가 되겠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원대 바닥 이후에 이제는 앞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여러분께서 카카오를 지금 많이 갖고 계신 분은 네이버를 이제 장기 월봉 차트라든가 이제 그 연봉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그 네이버는 카카오의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하이브는 카카오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카카오는 하이브의 미래다. 또 이렇게 또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큰 틀에서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 이제 카카오가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한 다음에 3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대략 한 500%는 넘어갔고 600%가 좀안 됩니다. 한 550% 이제 급등을 한 거죠. 여러분들 1년 반만, 1년 15개월 동안에 내가 3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7억이 됐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이거 하이브의 주가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17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다음부터 주가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실 오른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무조건 이제 500%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여러분들께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꼬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래 이제 보시면 최근 이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00억, 2019년도 영업이익 2,000억에서 2020년도 4,5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더블이 났죠. 더블 이상이 났죠. 2,000억에서 4,500억이니까 이제 배 이상이 났죠.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020년도 이제 4,560억에서 2021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7,800억에서 한 8,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역시 그 영업이익이 한10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수많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급증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대체적으로 주가가 3년 오릅니다. 3년. 근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가치를 그 가파르게 미리 땡겨다가 선반영이기 때문에 뭐 2년에서 2년 반 정도 오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재 산업재죠. 기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동안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주들은 이제 2년에서 2년 반.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 소재 산업재 이런 기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까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은 그래 카카오가 10개월, 12, 15개월 오르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15개월 오르고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 한 7,8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영업이익이 모든 지금 보고서가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같은 그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10조 정도를 보고, 10조 혹은 이제 11조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감을 하죠. 이럴 때는 주가가 못 올라요. 그게 이미 저는 그 17만 원대, 지난 그 6월 달이죠. 6월 24일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6월 달에 17만 3천에서 최고점을 찍고 거기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고점에 따른 충분한 어떤 나름의 어떤 그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지금 그림은 제가 이제 내일 정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뭐 간략하게만 보죠.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삼성전자 그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연봉이요, 연봉. 삼성전자 2015년서부터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서부터 이제 6년이 되겠네, 6년. 자, 2015년도 영업이익이 26조 4조입니다. 뭐 여하튼간에 주가의 큰 산은 이익입니다. 이익도 이제 우리가 뭐 영업이익이 있고 경상이 있고 순이익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죠. 자, 2015년도 영업이익이 26조 4천억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29조 2천억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조 가까이 이제 3조 가까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왜냐면 그때 당시 흐름이 좋았어요. 제가 그 예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서부터 출발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이제 한 불과 한 3조 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것은 이제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3조입니다. 53조 6천억인데 29조에서 53조. 우리가 290억에서 530억이 아니라 29조짜리가 53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저점 2만 1000원에서 2017년도 5만 7000원까지 올랐어요. 말 그대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더블 이상이 나온 거죠. 150% 가까이 수익이 난 겁니다. 대단하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018년도 영업이익이 더 좋았습니다. 2017년도 영업이익이 53조 6천억인데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그 둔화가 된 거죠. 대략 한 3조 정도, 아 죄송합니다. 한 5조 정도 둔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흐름을 봐서는 지금 2015년도 26조 4천억에서 2017년도 53조니까 이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거죠. 영업이익률이 급등할 때, 그리고 혹은 영업이익률이 급등이 예상이 될때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서부터 2016년까지는 뭐냐면 2015년도에서 2016년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다소 뭐 크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지금 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땡겨다가 이제 상당 부분 2016년과 2017년에 선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나름대로 이제 오버슈팅이 이제 났다 그런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 이게 여러분께서 이제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 잘 이해가 안갈 거예요. 5만 대략적으로 이제 고점이 5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까지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이미 그 2018년도 조정 과정을 통해서 선 반영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이클로 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와 함께 이제 많이 올랐고. 하여튼 그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내일이라든가 혹은 이제 내일 모레 정도 또 모레 정도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지금 이제 그 하이브의 최근 보고서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이제 11월 3일자 12월 2일자 보고서입니다. 2일자 보고서. 2019년도 990억에서 2020년 작년에 이제 1460억.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는 사이 146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IBK 증권에서는 1900억 정도로 보는데 1900억이랑 2000억이랑 차이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45%에서 한50% 정도 증가하는데 그 1000억대 영업이익이 1000억대인 기업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45%다, 50%라면 어마어마하게 선방하는 거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네요. 아니, 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IK 증권에서는 한1,900 정도 보고 있고,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한 1,000억에서 한 1,100억 정도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2022년 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2년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IP 기준으로 한 3,88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2021년 대비해서 103%가 증가하는 거죠. 이러면 주가가 급등을 해야 돼요, 급등을. 그리고 2023년 같은 거는 저도 모르죠. 지금 뭐 1조 원 가까이 EBS 증권 같은 경우 1조 원 가까이 얘기한 데도 있고,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가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말알 수가 없어요. 미래에 어떤 2년 후에 미래가치를, 2년 후에 영업이익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하튼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올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천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4천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3,500억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을 IQ가 뭐 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내년도 이제 뭐 하반기 이후 가면 이제 2022년도 예상 영업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한 4천억 정도 나온다면 주가는 여러분들 얼마가 돼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뭐 명색이 제가 30년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역사 고점 이제 35만 원 돌파해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 50만 원 정도를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저는 그 이상을 보거든요. 20만 원을. 카카오가 역사 고점 3만 원대를 돌파해서 500% 이상 올라와서 17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카카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추천했는데 여러분들 그 17만 원까지 갈지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는 대략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역사의 고점 돌파하면 배수가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하이브를 70만 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일봉 차트를 제가 지금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지난 고점이 앞전 고점, 지금 화살표를 표시해 놨죠. 33만 7천 원이었습니다. 6월 달에 33만 7천 원이 장중 최고점인데, 이제는 33만 7천 원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물리더라도 그냥 기분이 안 나쁜 그런 가격대에 있거든요. 그 가격대는 33만 7천 원이 생각하는데, 물론 33만 7천 원까지 안줄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장중 저점이 34만 1천 원까지 빠졌어요. 제가 오늘 그 34만 원을 안 깬다는 생각으로 34만 1천 원, 2천 원 정도면 사라고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입한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도 괜찮은 가격대죠. 그러니까 33만 7천 원을 기다려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뭐 넉넉 잡고 한 돈만 원 정도 물린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저는 이제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역사적 고점, 최고점, 저항대, 가격대 이런 데를 이제 돌파하고 도달하는데 이게 거래가 너무나 적다는 것은 매집이 상당히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그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입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전에 우리 송 회장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20만 원 초반 혹은 뭐 30만 원에서도 살려고 했는데, 못 샀다 혹은 사더라도 조금밖에 못 샀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실 여러분들 리허설입니다. 하이브가 만약에 이제 우리 오늘 방송의 타이틀처럼 강력 사이클, 메가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지금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거는 굉장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지금 벌써 한 20분 가까이 됐는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30만 원 미만에서 하이브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감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냐면 30만 원 안 깬다는 생각이 절실하거든요. 자, 2차적으로 33만 원을 깰까요? 33만 원 제가 보기 깨기도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34만 원에서 물리는 게 맞죠.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좀 해드리고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투자 금액에 예를 들어서 비중이 하이브 비중이 뭐10%뭐뭐그 정도 선이라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이상 비중이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혹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저는 훨씬 이제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 입금하시고 제 휴대폰 번호로 입금자 성명을 보내시면 제가 뭐 상세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좀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 두려움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하여튼 그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정도 생각으로 가입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